완벽한 일몰보기 계획, 아, 이뤘습니다. 쉽지 않았다. 야,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아, 완벽한 일몰 한 개 주네. 여러분들 다들 어서 오십시오. 아,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과 이 날씨를 공유하고 싶었어. 푸고 어느 해변이냐고요? 여기는 베스트 웨스턴 앞에 있는 비치바거든요. 여기도 아마 베스트 웨스턴 거야. 근데 여기 해변 이름은 어디 보자. 그냥 여기는 그냥 소나시 비치예요. 소나시 비치. 소나시 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소나시에는 뭐 여러 가지 호텔이 있는데 뭐 노보텔도 있고 뭐 베스트 웨스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호텔들 앞에 다 각자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해변가가 있어요. 자기들 각자 관리하는 거야. 아, 근데 여긴 진짜 잘 해놨네. 뷰 좀 보여드려? 잠깐만, 이쪽 뷰를 보여드릴까? 아, 이쪽이 더 나으려나? 이야, 아, 이건 뭐 진짜 말이 필요 없다. 허밍이 저절로 나오는 뷰라고요. 여러분들 뷰 보고 싶을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배경 카메라로 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쫙 훑어드릴게요. 아, 야, 이건 뭐 미쳤네. 어?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진짜 오늘 날씨가 미쳤어요. 아, 맨날 여기 구름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오늘 구름 한 점이 없어. 여러분들 지금 내 눈앞에 일몰이 이래. 야, 이따가 일몰 어떤 그림일까? 나 궁금해. 여러분들 이따가 일몰 어떻게 될까? 아, 지금 바다에 지금 반사되고 있는 거 보이죠? 아하야. 아, 오늘 바닷바람 좀 딱 쐬다가 저쪽 이제 해 떨어질 때 일몰 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수다 좀 떨다가 쓱 가서 이렇게 황제 마사지 뭐 이런 거나 한번 받을까? 와, 이거 여러분들 그냥 카메라만 들이대면 그림이야. 어떡하지? 와, 여러분들 오늘 일몰 진짜 진짜 오늘 일몰 끝내주겠다. 아, 이 뷰 어떡해? 아, 여러분들, 이야, 와, 오늘 날씨 미쳤다. 여자랑 손잡고 봐야 된다고요? 아, 그런 거 지겨워 이제. 그냥 혼자 조용히 보는 게 나아. 여러분들 완벽한 일몰입니다. 아, 완벽한 일몰이에요. 완벽한 일몰 보기 계획, 아, 이뤘습니다. 쉽지 않았다. 야,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아, 완벽한 일몰 한 개 주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바닷가 현재 바이브. 아, 사람들 다들 일몰 보러 나왔어요 이제. 다들 일몰 보러 나오고 다 여기서 다들 아, 또 일몰을 또 이렇게 아, 이제 떨어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야, 일몰 넘어가네. 아하. 야, 진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다. 잘 보셨습니까? 아, 미쳤다. 아, 다들 뭐 사진 찍고 있고 썸베드에 이렇게 쫙 누워가지고 야, 저 바이브 바이브 제대로네. 와, 야, 하늘 잠깐만. 아, 야, 하늘 미쳤어요. 와, 야, 하늘 뭡니까? 야, 하늘 뭐야 이거? 이야, 아, 여기 비치클럽도 조명이 딱 들어왔네. 비치바도 조명이 쫙 들어왔네요. 아, 나 이 바이브가 왜 이렇게 좋냐. 너무 좋아서 움직이기가 싫어. 그 정도야. 밤 되니까 또 분위기 확 달라졌다,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 힐링 좀 되셨어? 와, 저 뒤에 와, 미쳤네 이거. 야, 이건 뭐 그래픽이야 뭐야. 배경 미쳤네. 아, 오늘 진짜 제대로 힐링하네요. 날씨가 너무 좋았다. 날씨가 거의 반했어. 아, 오늘도 이 아시안 거리를. 아, 아, 그래도 식사하는 사람들은 꽤 많네. 아, 일단 마사지부터 받자. 마사지 받으러 가자. 아, 여러분들 여기 마사지 맛집이야. 아, 여러분들 마사지 한번 받자. 아, 여기가 제가 방송 없을 때도 와봤는데 잘해. 여러분들 전 여기 오면 항상 받는 마사지가 포핸드 마사지라고 있어요. 포핸드면 두 명이 나요. 그렇죠. 포핸드면 말 그대로 손 네 개. 두 명이 한꺼번에 달려 들어가지고 겁나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좋더라고. 전 여기서 이제 오일 마사지도 받고 뭐 타이 마사지도 받고 뭐 다 받아봤는데 오늘은 약간 좀 시원한 걸로 포핸드 시원한 마사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또
조격부터 딱 시작을 하는 거지. 뜨거운 레몬 워터. 이거 스타일 있어 보인다고요? 아, 이거 티셔츠 괜찮아? 어, 요런 컬러, 요런 거 괜찮은데, 그지? 어, 요런 거 살짝 요런 거 괜찮은데. 어, 야, 이거 한 개 달라 할까? 마사지 얼마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받는 게, 네 명이서 하는 거야. 네 명이서 하는 게 얼마지? 이따가 내려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두 명이서 동시에 마사지를 하는데, 아, 이게 진짜 시원해. 한 명이서 하면, 한 시간 해봤자,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명이 하는 한 시간이랑 두 명이 하는 한 시간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전 여기 방송 없을 때 한 두 번 정도 왔었거든요. 아, 근데, 아, 또 이게 또, 베트남 하면 또, 특히 또 베트남, 동남아 이런 데는 또 1일 마사지. 어? 여기 여행 와가지고 1일 마사지 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1일 마사지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받는 것도 막 그렇게 좋진 않아. 근데 제가 지금 안 받은 지 한 10일 넘은 지 한 2주 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딱 받으려고 했는데, 아,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것도 공유해드리고, 위아래 좌우 동시 공략이니까 두 배로 시원할 때, 아, 그니까 그거야. 아,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두 명이서 동시에 하는데, 한 명은 막 이쪽 다리, 한 명은 저쪽 다리, 혹은 한 명은 상체, 한 명은 하체,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눠가지고 팍팍팍팍 하는데, 아, 그 느낌이 있어. Very good. 발 찍어달라고요? 아, 발 지금 지금. 아, 지금 마사지가 시작한 건 아니에요. 뜨거운 물에 그냥 발만 이렇게. 아, 레몬 향 좋습니다. 내 발 지금 레몬 맛이야. 자, 여러분들, 저는 마사지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두 명이서 동시에 해준 마사지 구경해 보시죠. Like this? Yes. 오케이. 아, 좀 많이 걷잖아요. 많이 걸으니까 이렇게 하체, 많이 걸으니까 하체랑 종아리 이런 데 많이 풀어주면 좋죠.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등이랑 하체랑 같이 되고 있잖아요. 아, 이게 되게 좋아요. 이 느낌이 되게 좋아. 오, 예. Alright. Oh, you're good at speaking English, huh? No, I'm not sure. That is me. Oh, so you speak Korean better or English better? English. English, wow. 여러분들, 이 친구는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잘한대요. Oh, how long did you do the massage? More than 6 years. 6 years? Yes. Wow. 아, 여러분들, 이 친구 마사지 한 지 6년 됐대. 어, 근데 되게 어려 보이는데? 어, 근데 되게 시원해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Vietnam. Which city? Dala. Dala? Yes. Oh. You know? I know. 여러분들 이 친구 고향이 달라지래요. What's your name? Win. Win? Yes. 어. 아, 근데 여기 베트남 친구들은 이름이 거의 다 외자다. 이 친구 이름이 Win이래요, Win. Okay. Your name is good name, huh? Win. Yes. You always win. Win means you win, winner. No, not win. Ah, not win? Yes. U-Y-E-N. E-N. Yes. So how to read?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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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call me Sam. Sarah. 네. Your English name is Sarah. 네. How old are you? I'm 29. 29? Yes. 아, 근데 엄청 오래 보는데? You look so young. 여러분, 마사지 받을 때 그 느낌 알아요? 진짜 시원해. 시원해서 이제 막 잠들라 그러는데, 근데 또 이렇게 딱 눌러. 그럼 또 잠이 깨. 그러다 또 잠들라 그러면 또 눌러. 그럼 또 잠이 깨고. 아, 이 비몽사몽의 이 느낌으로 마사지 받는 이 느낌 너무 좋아. 아, 어릴 때는 마사지 받는 게 진짜 별로였다. 막 뭐 20살 때까지 그럴 때 뭐 엄마가 마사지 받으러 간다, 니도 갈래 해가지고 따라가 보면, 와, 씨, 이걸 왜 받나 싶었어. 이걸 왜 받는 거야? 뭐 아프기만 하고 뭐가 시원하다는 거야 이랬는데, 아, 요즘 마사지가 좋긴 좋아요. 아, 이건 나이 먹었다는 뜻이겠지?
요즘은 발바닥을 지압해주는 게 그렇게 좋다. 발바닥을 지압받으면 그렇게 시원해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분이 동시에 마사지를 하고 있잖아요. 한 분은 상체, 한 분은 하체 이렇게 하고 있잖아. 힘이 상하체로 동시에 들어가. 상하체가 동시에 풀리는 느낌. 아우야 좋지. 아이고, 아 개운하구만. 아 마사지 받고 나면 기분 좋단 말이지. 여러분들 방금 제가 받은 거 포핸즈 마사지가 90분에 120만 동이에요. 90분에 120만 동이면 이제 6만 원이지.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이제 후기 올려주고 뭐 이거 뭐 태그 해주고 뭐 이런 거 하면 20% 할인도 해준대. 아무튼 아 feel so good. 아 두 명이 1시간 반 누르는데 6만원이면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는 1일 마사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 마사지 다 받고 나와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차 한잔 주거든요. 아유 또 차 한잔 하면 또 느낌이지. 아 귀국하기 전에 한 번만 딱 더 받고 가자.